이지현, 2회 복화 2회 10일입니다. 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거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A par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건 없다 치고, 그럼 이래나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is it? What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What is it이 무슨 뜻이길래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다? 그건 뭐니? It is a park. 공원이다. A park. 무슨 씨? 어떤 씨입니까? 장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씨니까 이름씨면 who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 했습니다. who가 무슨 뜻이길래 what이 무슨 뜻이길래 누군지 물어보면 그 사람 이름 알려줄 거고요.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 물건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죠. 영어에서 이름씨를 사용할 때 우리말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it이라 했으니까 몇개 보고 얘기하는 거야? 공원 셀수 있어 없어? 있는데 처음 얘기했는데 한 개니까 어구요.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는 더 이상 어를 쓰지 않고 딴걸 씁니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자, 오늘 설명할 게좀 많다고 했는데 첫 번째, there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there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I go there. 에서 이거 무슨 뜻이니까? 나는 어딜 가다. Where? There의 뜻은 there의 원래 첫 번째 뜻은 거기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go there의 뜻은 무슨 뜻이다? 나는 거기에 가다. 나는 간다, 거기에. 그래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게 1번 뜻이고요. 내가 지금 설명한 건 다음번에 지현이가 나한테 설명해줘야 돼. 내가 맨날 저 친구도 저 친구한테 내가 몇 번째 설명하는 건데 왜 계속 설명해야 되냐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설명은 8번까지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 There는 두 번째 뜻은 아무 뜻도 없어요. There가 아무 뜻이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말 해석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뭐랑 같이 사용된다?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는데 비동사의 뜻이 몇 가지? 뭐하고 뭐? 이다랑 있다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랑 같이 사용된 비동사는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어. 이다란 뜻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비동사의 종류는 is 말고 are도 있죠. 그럼 이 자리에 왜 there are를 쓸수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우리말에 답이 있는데요. 누가 다를 표시해주면 누가 다 이런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there가 있는 게 아니고요. a boy가 있습니다. a boy. a boy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면 he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자아이 한 명이 있다라는 얘기할 때는 there is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대열에 대한 얘기. 자, 대열에 대한 얘기 이제 지현이가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대열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하고 무슨 뜻?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아무 뜻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뜻이 없을 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뭐랑 같이 사용됐다? 비동사랑 같이 사용돼서 뭐 어쨌다고? 비동사의 뜻이 뭐가 되도록 만든다? 라는 뜻이 되도록 만든다. There is a boy. 한 명의 남자아이가 있다. 자, 이게 대열에 대한 설명 첫 번째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자, 에스의 뜻이 사전에 아, 우리 단어 카드에 나올 텐데 무슨 뜻이던가요? 어디 어디 에 이런 뜻이죠. 자,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만나본 적 있습니다. 뭐라고? 전치사. 선생님 설명으로 무슨 시? 앞제비 씨. 앞제비 씨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 The par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 앞제비 씨는 앞에 붙이는 말이다. 됐습니까? 그 말인데 무슨 시 앞에 온다? 어떤 것 앞에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만 있으면 더 파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야. at이 없을 때 더 파크는 뜻이 그 공원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at the park 하니까 뜻이 뭐가 됐고 얘를 붙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다. where there는 뭔 there야. 어제 where 배웠다. where is the mouse 할 때 배웠다. 어디에 남자아이가 있대? 오케이. 그래서 무엇 그건 어디 at the park 무엇을 어디로 만들어주는 녀석이 앞제비 씨 전치사가 하는 말 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그 상자 무엇 그 상자 어디에 됐습니까?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이 앞제비시다. 오케이. It is a park. It is a park.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뭐야? 야, 그것도 모르냐? 공무원이 바보야. 그래서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Okay. 자, 그래서 there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무슨 뜻하고 무슨 뜻? 거기에 아무 뜻이 없다. 아무 뜻이 없을 때는 뭐랑 같이 사용된다? 비동사의 뜻이 뭐가 되게 만든다? 있다. Okay. 근데 여기에 왜 there is children이 아니고 왜 there are children 해야 됩니까? children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걸 보고 단수형이라 한다 복수형이라 한다 복수형이라 하고 그러면 children의 단수형은 child 이 녀석 매우 특이한 녀석이라 했어. 네. 어린이 한 명은 뭐라고 하고 child라고 여러 명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책 한 권은 그런데 두 권 이상이면 이런 애가 정상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child는 child가 되는 게 아니고 children이 되어야지 day가 됩니다. 네. 됐습니까? 무엇? The park. 어디에? At the park.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앞제비 씨 전치사는 무슨 씨 앞에 와서 이름 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와서 무엇이란 질문이 아니고 지금 같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버렸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이었던 녀석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놨다? 어디 what을 where로 바꿔놨다. 어디에 누가다? 어디에 누가다? 그 공원에 아이들이 있다. 공원에서라고 해야 되는데 공원에라고 해야 하는 게 어울리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Playground. 한 명 있는 것 같아? 두 명 이상 있는 것 같아? 두 명 이상 이니까 there is야 there are야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It's another playground. 다시 한 번 더 It is another playground.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걸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누가 다 할 때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서 사용된 건 뭐야? 어딜 가려고 기다리세요? It is another playground. Okay.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many children. 뜻은 뭐고? 많은 아이들. 안만 길어봤자? They. 니까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다? Are.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잘 하셨고요. 수기 시험 채점 바로 하겠습니다. 단어에서 두 개 틀리셨고요. 네, it is a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It is a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Look, it is a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문장은 다 맞았네요. 단어에서 두 개 틀린 거 고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청룡.